경기도가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주는 건데요. 문화 예술 분야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창순 기자 현장 리포트 함께 보시죠. 올해 초 첫 개인전을 열고 본격적인 작품 활동에 나선 조정원 작가. 작품을 판매해야만 수익이 생기는데 이제 막 첫발을 뗀 신인 작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재료비조차 부담이 되고 작업실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 학교 실기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실이나 이제 재료비를 구매할 때 확실히 부담이 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제 작가들이 결국에는 작가 생활을 하고 싶어도 많이들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음악 분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디씬에서 주목받고 있는 밴드의 리더 강정혜 씨. 4년 동안 10장의 앨범을 발매했지만 음원 수익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공연 수익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선 드럼 강습이나 편의점 알바를 병행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공연이라는 게 좀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고 또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다른 직장이나 다른 일을 주로 두고 공연 같은 걸 좀 부가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못 받는 도민들을 위해 기회소득을 도입합니다. 기회소득은 먼저 문화예술 분야부터 지원할 계획.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 보존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술인들은 더 고르고 더 많은 창작활동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 더 나은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다양한 사업 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기회소득을 문화예술 분야부터 시작해 장애인 등 정책 각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